매치가 있어서 여기로 이끌려서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킥스 코리아 대표 이승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제품 가지고 나오셨나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찌를 제조한 업체인데, 일단 저희가 여기 오른쪽 면에는 저희가 계속 해오던 수제찌, 그러니까 중중심 수제찌 미루를 계속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조개 이득이라고 그래서 생바지락을 분쇄해서 만든 밑밥이 있습니다. 지금 대형 낚시점들 그쪽에는 한국에서 많이 이제 들어가 있고, 지금 이 중국 쪽에 저희가 선을 좀 보이려고 왔고, 그리고 이 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처음 선보이는 거라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가 워낙 이 퀄리티가 조금 높고 가격대가 높은 편이라서 구경만 하시고 이제 탐은 내시는데 아직 조금 큰 그런 그 반응은 이제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좋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게 좀 반응이 좋나요? 지금 미루찌 같은 경우는 워낙 외관이 이쁘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을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중국 분들이 이 하얀 이 도자기 같은 이면이 예쁘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찌 자체를 관심도를 일단 중국인 분들이 많이 가지시고, 또 조개이득 밑밥 같은 경우에는 좀 신기하다는 듯이 그렇게 이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데, 실제로 조개이득은 물고기한테 조개가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금 반응도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 중국에서도 관심도가 좀 높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여기 부스를 구경하다 보니까 이 제품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뭐 이거 뭐 마시는 건가요? 뭐 어떤 건가요? 라고 막 여쭤보시던데, 이쪽으로 오셔서 조금 더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지금 드시면 큰일 나는 거, 물론 뭐 드셔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방부제도 안 들어간 거니까. 근데 이제 이쪽 오른쪽은 바지락을 분쇄해서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액기스로 한 10시간 정도를 고아서 만든 바지락 액기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낚시를 하실 때 밑밥을 다 비비시고 넣어주시면 향이 많이 올라가서 지배력이 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거 그러면 이걸 이제 물고기들이 이제 냄새를 맡고 그렇죠. 달려드는 거네요. 네,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진액이란 그런 바지락 그 냄새를 농축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밥을 다 섞으시고 그 다음에 부어서 한 번 더 살 적셔주시면 훨씬 지배력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도 아까 뭐 중국 분들이 이거 마시면 안 되는 거냐고 막 여쭤보시더라고요. 뭐 죽지는 않습니다. 아마 냄새가 이게 조개 냄새인 거죠? 아닐걸요. 약간 달달한 냄새가 나요. 네. 이거 약간 딸기 맛, 약간 그런 딸기 비슷한 향을 이제 좀 더 느낌이 좋게 하기 위해서 딸기향을 저희가 첨가를 했습니다. 이게 조개 농축액이라고, 조개 이득 바지락 농축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이게 바지락 농축액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딸기향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이 후각으로도 거부감이 없어야 아무래도 이게 좀 접하시기가 좀 쉽고 사용하시기 편리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제 딸기액을 좀 많이 첨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각에도 좋고 쓰시면서도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액기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매품이 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매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자매품이 이제 이 바지락 밑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지락 액기스가 있고, 지금 저희가 바지락 미끼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손이 워낙 많이 가서 저희가 계산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바지락 경단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바지락 미끼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잡어가 많은 경우에 바지락 미끼를 쓰면 효과가 또 좀 있거든요. 살점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시면 되고,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액기스를 사용하시면 돔낚시에 특히 효과적이고, 그리고 일반 생활 낚시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조개이득 같은 경우는 자체 비중이 높고 향이 강하기 때문에 생활 낚시 외에도 카고 낚시에 원투력도 좋고 상당히 지배력이 뛰어난 그런 효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제 또 이런 많은 제품들을 가지고 중국 위해 국제 박람회에 오셨잖아요. 예, 예. 어떻게 기대하시나요? 이번에 저희는 큰 욕심은 내지 않고 한번 시장 조사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첫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좋은 것들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사실은 좀 준비하고 있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확실히 해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제품들이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 비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